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국가 수반임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그 이후에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최고인민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예전 헌법을 국무위원장, 즉 지금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개정을 한 것이고, 예. 또 그동안 국가 지도자가 펼쳐온 2012년도부터 또 지금까지 펼쳐온 경제 개선 조치도 이제 명문화를 시켰거든요. 사실은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에 북한 내에 경제 정책은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독립 채산제라든지 임금 차별제라든지, 그러니까 돈주들이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재가동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어떤 과도기적 경제의 어떤 체제의 전환을 가져왔는데 상당한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은 김정은 때의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는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헌법에 명문화 시켰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시장, 북한식 시장 경제, 과도기적 어떤 경제 체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명문화되고 보통 국가로 가는 이것은 북한 사회의 큰 틈, 클랙, 이것을 창조해 가고 있다. 꽉 닫혔던 북한 내부에 이렇게 틈이 생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틈이 된다. 그러한 인식을 갖고 저희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북한의 이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마철인데 북한에 계속해서 가뭄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또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에 보니까 북한이 지난 10년 사이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이 가장 악화된 나라 중한 곳이다. 이렇게 꼽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 역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 북한 김재룡 총리가 황해남북도를 시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황해남북도 지역이 특히 가뭄에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 식량기구에서는 한 159만 톤의 식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이미 보도를 했고요. 이건 대략적으로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한 500만 톤인데, 그 중에 159만 톤이 부족할 걸로 유엔은 이제 내다봤고 보고를 발표를 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미 북한식 시장 경제로 장마당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거기에 다양한 물품이 교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북한의 경제 체제가 아니기에 거기에서 충당되고 보완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물품이 교환되기 때문에 아사자가 나타날 거라는 분석은 전문가들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고 농수산물의 이 적은 양이 수확이 되면 역시 또 북한의 농부들은 장마당에서도 돈주의 고리대금업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좀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이러한 좀 비정상적 경제 체제랄까요? 이렇게 또 가뭄 이런 데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또 유엔이 그 얘기한 인덱스 포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발표한 북한의 위기 지수가 2010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위험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가뭄에 대비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이런 거를 리스크 매니지먼트 지수를 측정을 하는데 네. 이만큼 우리 북한 내부가 위험지수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북미 실무협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지금 비건 대표가 유럽을 방문한 상황인데 글쎄 좀 진전이 있는 걸까요? 진전 변화, 네. 큰 방향에 감지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DMZ에서 3국 정상의 번개 미팅이 있은 후에 2주 정도에 그쵸. 실무팀이 만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그 정도 시기가 이제 됐죠. 맞습니다. 네. 근데 6월 30일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네. 북한의 전술이 또 어떤 기다리게 하는 전술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만 비건이 8일 그 유럽을 브뤼셀을 방문하고 또 10일 날 유엔 그 제재위원회 네. 북한 제재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독일을 10일 날 베를린을 방문했죠. 예. 그러면서 비건은 유럽에 가 있고 폼페이오는 핵 동결을 입구로 또 출구를 대량살상 무기의 비핵화 이거를 출구로 삼겠다. 즉 일괄 타결식에서 물러나고 좀 단계적 해법으로 미국이 이렇게 하노이 회담과는 좀 다른 그런 예. 정책으로 선회하는 방향 전환을 감지하도록 이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 이제 북한이 원하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해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답을 주지 않고 더 미국이 어떤 제재 해제를 가지고 오는지 좀 지켜보고자 하는 기다림에 기다리게 하는 전술을 또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북핵 관련해서 한미 대표가 또 회동이 있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건 대표가 베를린에 체류할 때 10일 날 베를린에 갔고 그 11일 날, 7월 11일 날 우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가서 네. 이제 협의를 했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면서도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러한 양국의 협조 논의가 베를린에서 진행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한일 관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동안 이제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한일 갈등 상황이 좀 심상치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오래된 역사죠. 네. 오래된 역사인데 아베 총리도 그 인도 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후에 네. 인도 태평양 비전을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호주와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해양 세력권의 동맹으로 강하게 가야 됩니다. 예, 예. 물론 한일 관계는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틀 속에서 이 한일 이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결코 동맹의 또 인도 태평양 비전에 일본이 이것은 굉장히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미국의 역할이나 또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이나 민간인의 대응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예. 인도 태평양 비전에 우리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의 이 해양의 동맹, 해양 세력의 동맹이 견실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제 북한의 참여를 또 독려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그 광주 수영 대회에 우리 세계 수영 그 위원장도 오래전부터 금년 초부터 북한의 참여를 원했고 또 광주시장도 원했고 근데 12일 날 개회식까지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는데 결국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지금 북미 간에 통하고 또 남쪽하고는 봉쇄하는 그러한 북한의 지금 이 구도 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미국과는 소통을 하고 남한과는 소통을 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 전술을 피고 있는데 그거와 연동돼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오픈도어즈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단체와 개인 11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째 올렸습니다. 글쎄요, 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교계 분위기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오픈도어 선교회는 그동안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파라처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이 박해자의 또 핍박자의 이름이 계속 북한 지도자가 올라간 것은 오래된 역사고 우리가 이러한 걸 볼 때마다 그 지도자의 핍박을 받은 무고한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순교까지 한 그리스도인들이 흘린 피가 북한 땅에 흥건히 적셔져 있다. 이건 누구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핍박하는 지도자가 있고 또 그 핍박에 의해서 흘린 순교자의 피가 있음을 같이 기억을 하면서 그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씨앗이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더욱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7월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12개 교단장들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도 봉수와 칠골교회를 교단이 건축한 일과 작년에 세 번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교계가 나서는 것에 참 더 힘써야 된다. 이런 동의를 이끌어낸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국제관계 이해관계가 서로 좀 맞물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함께 좀 기도하면서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